계속해서 이제 한번 이거 뒤에 30번 한번 간단하게 자격증 등기 관한 설명에 대해 여기도 이제 옳은 것은 뭐냐라고 해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해서 자, 일시적으로 꼭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뭐 허가 받으면 일시적으로 꼭 이런 식으로 좀 속여봤습니다. 일시적으로 대할 수 있다. 아니면 일시적으로도 대할 수 없다. 그죠? 대할 수 없다. 아예 없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도 대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무자격자인 의리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간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을 하면은 근데 아예 무자격자래요. 근데 중개업을 했대요. 그럼 확인 설명서도 막 쓰고 그랬을 때는 을은 무자격자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맞았다 틀렸다? 저 맞았다. 좀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몇 학년이래요? 3학년 3반. 자, 이 법상 최고형으로 3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또 갑이면 양도대오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나란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년 반만 다르지 우리 갑은 1학년 1반에 2파 그다음에 을은 3학년 3반에 2파 크게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요 3번도 한번 문장 잘 보실까요? 요거 이제 유사하게 시험 문제 정말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근데 여기도 꼭 맞을 거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그리고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게입니다. 그런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근데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리고 자격증을 대여받았잖아요. 대여받은 사람이 자격증도 없는데, 그걸 중개를 했다고, 그게 중개행위냐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 이제 해당되면 중개보수도 받겠네? 보수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했을 때 바로 중개에 해당해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X. 그 다음 이제 요 4번에 요것도 보실까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이것도 유사하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으로 그냥 공인중개사 직접 업무를 수행했는 그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저 앞에 바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여부 상관없이가 아니라 다 상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합적으로 좀 따입니다. 종합적으로. 자, 목적도 보고 외형도 보고 모두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뭐한다? 교도소 보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이건 정말 많이 냈었고요. 부동산 뉴스 대표. 최근에는 부동산 카페도 나왔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했을 때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다가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근데 아무리 봐도 공인중개사 공짜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이 아니다. 이럴 것도 갖고 계십니다. 부동산 뉴스 대표. 그리고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니면 판례는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뭐가 맞대요? 그렇죠? 여기는 유사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있다 그래야 됩니다. 있다. 판례 내용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주 새로운 판례 만들어라고 합니다. 판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연함도 X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문장이 좀 약간 길긴 해도 이런 문장도 잘 눈여겨서 특히 3번 같은 것은 나중에 잘못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그입니다. 중개 아니다. 보수 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1번 이런 문제는 정말 잘못 보시면요 이런 거는 나중에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자격증이나 등록증 교부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2번 아주 편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잘못 보시면요 3번은 정말 맞았다고 아주 손에다 장을 지진다고 맞았다고 하실 겁니다. 나오시면 장 지지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세 번째 보실까요?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나 어이없을 건데 보셔야 됩니다. 문제 꼭 이렇게 만들어갖고 뒤통수를 치냐고 시험장에서 긴장해갖고 아주 그냥 소름도 다 죽었구만. 자, 세 번째 볼까요? 자격증이나 그리고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근데 맞을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격증은 맞아요. 자격증. 근데 등록증만 떼보자는 겁니다. 왜 안 떼보세요? 이제 이런 소리입니다. 등록증. 근데 등록증 잃어버렸다고. 그럼 등록증을 시도지사가 주던 그 얘기입니다. 등록증 잃어버렸을 때 시도지사한테 재교부를 신청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등록증은 누구래요? 그 아랫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을 시군구에다 한다고 했는데 뭔 소리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록증이 빠져야 됩니다. 저걸 이렇게 옆에다가 나란히 이렇게 써놓고 여기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등록증을 왜 또 시도지사한테 거기다가 재교부 신청을 하냐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3번. 굉장히 막 답 없다고 그냥 몇 번을 막 돌시면 큰일 납니다. 세월 다 갑니다. 여기가 바로 3번. 이렇게 말장난 심하게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요 자격증 대여 이제 32번도 바로 여기 이제 대여에 금쟁이에 해당되는 것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야, 여기는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자, 먼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도 금쟁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싸다 봐갖고 교도소 같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들어가요. 자, 기업번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니은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정말 사이좋게 준 사람 받은 사람 둘 다 싸잡아서 교도소가 둘 다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호 볼까요? 대우라고만 무장을 바꿨네.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거. 뭐 대여나 양도나 같아.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문장 뭐 이름을 성명이나 상호를 꼭 뒤에는 안 써준다고 했습니다. 1번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자격증에는 성명이 있잖아요. 내 이름 써보자 라고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이것도 들어간다. 앞에 있는 문장입니다. 이것도 양도되어 이건 자격증 양도되어입니다. 양도되어 앞에 있는 문장 모두 다 금쟁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박스 5번에 있는 거 다. 그러니까 여기도 설마 그냥 하나는 빠지겠지. 괜히 그냥 3번, 4번에 눈길이 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4개 다 모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것도 금쟁이로 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거 유사하게 아래도 요거 이제 28일 때 기출문제인데 나왔잖아요. 이런 건 너무 더 쉬웠습니다. 자, 먼저 박스의 기업번호 볼까요? 다른 사람한테 또 나왔는데 이제 상호가 나온 거 보니까 등록증이네. 뭐 상호 성명. 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자기 상호를 사용해서 중교무를 하게 했을 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기 이제 등록증입니다. 등록증은 정말 상호가 있습니다. 기업번 들어가고, 그러면 기업번이 없는 2번, 그죠? 벌써 1번은, 1번, 2번은 틀렸는 얘기입니다. 3번, 4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니은번 보실까요? 야, 니은번에 보시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거. 등록증 대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럼 부부 사이도 안 되고, 아버지, 아들 사이도 안 되고, 무조건 안 되고, 그러다가 교도소 같이 가고 오기입니다. 2번도 들어가고요. 금쟁이. 그 다음에 디귿번에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중개업을 보조하게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소속에도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하거나 개업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수행도 하니까 보조된다 합니다. 그럼 보조하는 거 안 되면은 사장님이 맨날 운전만 하고 손님을 몇이야 되냐고 얘기입니다. 아래 것들은 널리고 보조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디귿번호 빼라. 그럼 답은 3번이지 5번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미 4번은 이상하고 그입니다. 답은 3번. 요게 기출문제였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격사유 그리고 등록은 한 문제가 반드시 정말 꼭 나올 정도로 자, 등록은 이제 어렵지 않는데 등록기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시면 여기도 이제 좀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8페이지 이제 등록도 요 등록도 한 문제가 우리가 등록을 모르면 안 되겠죠.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자, 특히 이제 등록 기준 정말 중요합니다. 등록 기준 중요하니까 여기도 이제 한번 과정만 그리고 사진이 달라졌다. 사진 달라져서 이제 반명한판 아니다. 3-4cm 적은 거 가지고 가면은 어디 들어간다고요? 이제 쓰레기통 이제 들어갑니다. 자, 뭐 들어가진 않고 그냥 이거 안 돼요. 이제 그러긴 할 건데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등록에서는 등록 기준. 자, 등록 기준을 먼저 갖춰야 되니까 등록기준을 요거 이제 정확하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등록기준. 자, 먼저 첫 번째 그냥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등록기준 공인중개사. 첫 번째
자격증 따라. 아까 이제 변호사가 안 된다는 게 반드시 뭐 있어야 됩니까? 시험에 합격해라? 공인중개사. 자, 첫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1급. 자, 공인중개사 1급을 요건합니다. 시험에 합격하세요. 공인중개사 1급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뭐 받아라? 뭐 사무소 먼저 얻어도 되긴 하지만 월세 나가잖아. 그러니까 교육 받아라. 근데 무슨 교육이래요? 정말 교육 갖고 나온 거죠. 교육을 엄청 내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라고 하더니 그거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인데 아니고요. 이제 거기다 책임자 보고 직무 교육 받아라. 커피 타는 교육 받아라. 웅단 소리 났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실무. 그러니까 무슨 교육이라고요? 실무. 야, 옛날에는 사전 교육 그랬습니다. 먼저 가서 받고 와. 그러니까 사전. 자, 그 의미를 그냥 빼버렸는데 지금 뭐라고요? 실무 교육. 실무 교육을. 빡센 교육 뭐하라고요? 이수를 하라고 기억입니다. 그러면 누가 실시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받고 언제 받고. 자, 먼저 누가 실시한대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 국장 시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은 아니요. 바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이 교육 안 받으면 등록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소속도 교육 안 받으면 근무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시간을 받고 그 다음에 등록신청일. 자,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할 건데 등록신청일을 등록신청일을 기준해서 그 전에 받는다고 등록신청일자. 그리고 여기다 6개월 이렇게도 내봤습니다. 얼마 있느라고요? 1년. 사무소 없다 보면 정말 6개월은 금방 갑니다. 1년 이내에 바로 실무교육 이수를 해야. 자, 그래야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터 바꿔 오시라. 안 그러면 사고 치니까.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사무소,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우리 시험문제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뭐 할 거? 확보. 확보할 거. 근데 우리 시험문제가 확보 계획을 수립할 거 일어났습니다. 네가 무슨 국장이니? 뭐 계획을 수립하게? 바로 확보 뭐라고요? 하라고. 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너무 심하긴 한데 사무소를 확보해야지. 그래야지 여기는 사무소를 늘주겠다는 겁니다. 가설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사용검사는 받았는데 기재가 안 됐을 때 어쩌냐. 이런 문제는 꼭 나올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용검사 늦게 받았고요.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공법 배우니까요. 사용검사 등을 이렇게 받기는 받았습니다. 등을 받은 건물인데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는 안 됐대요.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 저 아주 그냥 마음이 태평양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도. 그리고 건축물 대장 기재. 그러니까 여기는 검사는 받았는데 너무 따끈따끈한 건물이니까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안 됐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기는 사무사보 서류에 해당되니까 된다. 그렇지. 요게 안 돼.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대신에 이제 가설 건축물 대장. 여기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그리고 이제 대장에. 이렇게 대장에 이제 여기는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재된 건물은. 요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조립식 같은 거. 가설. 가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기재된 사무소는 요거는 사무소 확보 서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거 다 받아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가 아니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사용대차 뭐 임대차 뭐 다 될 건데 사용대차. 요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무상. 친구가 중개사무소 아니고요. 그냥 근린생활시설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용대차 계약서 여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것도 된다. 사용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만 아니라 요것도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내 명이 아니라도 괜찮고 아들 명이 친구 명이 다 괜찮습니다. 얻기만 하면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안 좋은 거니까 자격 결한다는 뭐는 없어라. 결격. 요 결격 사유는 자 뭐 할 거? 없을 거. 결격 사유는 없을 것을. 그리고 특히 우리 법인에서는 임원사원 모두 전원이 다 뭐 해야 된다? 결격 사유 다 없애야 된다.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법인. 요 법인은 정말 꼭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건데 법인. 자, 먼저 첫 번째 자본금 얼마. 그리고 상법상 뭐 하면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먼저 정말 회사는 돈 없으면 설립도 못합니다. 자본금 얼마라고요? 얼마 그죠? 1억 그러면 안 됩니다. 5천만 원? 초과도 아닙니다. 5천만 원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정말 됩니다. 5천만 원 그리고 이상. 이상의 자본금을 뭐예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는 확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상법상, 둘 중에 있습니다. 옛날은 상법상 그냥 회사만이었는데 상법상 회사. 그리고 요 회사를 주식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주식.
종류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최근에 유한책임회사라고 해서 다섯 개 중에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고요. 상법상 주식회사일 거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또는 하나 있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인데 바로 여기 이제 협동조합 중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협동조합. 여기다가 지역농협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특수한 법인이고요. 협동조합. 최근에 무슨 협동조합 형태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조심하실게 이제 협동조합의 종류는 찾아보지도 마시고요. 근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회적, 이렇게 사회적.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라는 겁니다. 자기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직업 소개하고 돈 안 받아. 그러니까 여기도 소개 같은 거 막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은 포함한다 아니면 제외한다. 여기가 제외. 자꾸 이제 소속에서 포함 그래 놓으니까 요 놈도 포함인가? 아니다. 요거 보수를 안 받으니까 뭐 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요 놈만 넣어가지고 시험 문제 내주면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로에서도 시험 문제 내니까 조심하시라 라고 아마 올해도 작년에도 이제 언급 안 하고 꼭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 요 놈들은 반드시 뭘만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법인은 법 14조인데, 이제 다음 주에 가면 14조에 겸업 배우겠네요. 이제 겸업.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개업만 그러면 안 됩니다. 중개업 하나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겸업. 겸업을 할 수 있다는 몇 개가 있습니까? 여섯 개. 그래서 이제 관리등, 분양등 해가지고 뭐 할 만한 거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리등, 분양등, 그 다음 이제 상담.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냥 14조만을. 요 14조만을 뭐 한다고요? 영위할, 영위할 목적입니다. 영위를 해야지. 그러니까 돈도 마련해야 되고 요 목적도 까탈스러울 거기입니다. 다른 거 못하고 일곱 개 넘어가면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 세 번째 반드시 대표자는 누구라고요? 대표자는 바로 공인중개사. 이미 나왔습니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가능하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이고, 이거 아주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구합니다. 책임자도 당연하고요. 책임자도 이제 반드시 뭐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아니라도 가능하다. 아니다. 그입니다. 분사무소에다가 따로 들 건데 책임자도 여기도 공인중개사 얘도 바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말고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임원, 근데 임원 사원에서는 제외시킵니다. 임원 사원에. 임원 사원의 그리고 얼마가 옛날은 과반수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수 이상 2분의 1 있었습니다. 자, 임원 사원의 얼마가요?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69좀 아까 이제 7명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3분의 1 이상이 반드시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이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을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일 것을 여기도 요건을 한다는 겁니다. 숫자 맞춰라.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괜찮다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7명도 나왔으니까 그 만약에 10명, 1명 사원이 10명이면은 3명 그랬습니다. 3명이 공인중개사이면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는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 문장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틀렸을까요? 얘 또 뭐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여기서 정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죠? 안 되겠죠? 나 먼저 여기서 3분의 1이니까 369 지금 게임하는 게 아니라 369로 가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9명이 제일 가깝고 오겠습니다. 9명이 제일 가깝고 여기다가 3분의 1을 해보면 몇 명입니까? 3명. 그죠? 3명이 저게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3명인데 10명이면 어째요? 한 명 더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사람이 또 3분의 1 나온다고 저걸 죽여마려 이러면 큰일 납니다. 3분의 1은 정말 토막살이 납니다. 그러면은 3과 3분의 1인데 어떡한다고요? 3분의 1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머리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여기는 안 되니까 몇 명? 4명. 3명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10명인데 3명이면 3분의 1 이상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치사한 것들 이렇게 시험 문제 냈었다 합니다. 7명 갖고 2명이 해가지고 맞아 틀려 해갖고 자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저거 뭐래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나왔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가능한 게 아니라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가 안 돼. 3분의 2 이상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등록신청이 아예 안 된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사원 다 교육받아라. 여기 이제 전원이 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시험 문제 내본 적 있습니다. 전원이. 여기서 전원이 뭐 하라고요? 무슨 교육받아라? 실무교육. 실무교육. 한 사람도 안 받으면. 실무교육 이수를 해야지. 그리고 전원이 모두 다 결거 사유 없어야지. 한 명이라도 문제가 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치사하게 여기다가 3분의 2 이상이 교육받을 것. 이렇게 시험 문제 또 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기준은, 이 까탈스러운 등록 기준을 갖춰서 두 번째, 등록신청. 자, 등록신청을 할 건데, 자, 등록신청은 어디다가?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등록관청. 자, 등록관청. 괜히 또 여기다가 시도지사 바쁜데 거기다 등록관청.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등록관청 어디래요? 시, 여기는 군. 시도 그러면 안 되고, 시 그리고 군 그리고 어디? 구. 저 낮은 사람. 그리고 시군구는 정말 가깝습니다. 시군구가 220개가 넘어갑니다. 시군구. 근데 보통은 자치구에 하나, 꼭 우리 공법교재, 다른 교재 보면 자치구에 하나인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근데 우리 등록관청은 자치구, 인구 50만 넘어간 비자치구가 있습니다. 비자치구, 수원, 안양, 부천, 성남, 그리고 청주라든지 춘향에 살고 있는 덕진구, 자, 거기도 이제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50만 넘어가요. 아마 우리 세종시보다 인구는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포함시킵니다. 이게 이제 공법에 아니면 다른 뭐 법률에서 요건 딱 예외입니다. 자, 시가 바쁘니까 어디 가라? 구로 가라. 자치구가 됐건 비자치구가 됐건 서울이 됐건 여기 옆에 대전이 됐건 대전도 뭐 중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로 가. 시 바빠. 그리고 수원에도 팔달구 장안구 이런 게 있을 건데 구로 가. 등록관청도 못 찾아. 저기 청주 가면 흥덕구 상당구 이런 거 있을 건데 구로 가라. 구로 가라. 거기도 인구 50만 넘어가니까, 청주도 한 80만이 넘어가니까, 여기도, 자, 여기도 구로 가라. 라고 해서 시군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출 서류가 있는데, 이제 제출 서류는 바로 이제 첫 번째, 바로 이제 제출 서류. 우리 이제 여사님이 이제 시험에 입실하다고 했습니다. 여사 입실 그랬습니다. 여사님이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입실하셨네. 라고 했는데, 여권용 사진입니다. 여권용 사진. 또 저건 또 어디다 써먹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권용 사진. 그리고 사무소 어떻냐? 사무소 확보 서류. 그리고 외국인만 필요합니다. 무슨 서류? 입증 서류. 그리고 교육 받았니? 실무교육입니다. 정말 여사님이 시험장 입실하셨네. 실무교육 해서 이제 요 정도면 서류가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그냥 신청서는 가면 있고. 여기서 이제 제출 서류가 뭐라고요? 여사 입실계입니다. 여사님 입실계입니다. 아직 이제 결혼 안 하셨으면 여사님은 아닌데 하여튼 여사 입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등록 신청하면 세 번째 며칠 만에 등록증이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뭐만 와요? 통지만. 등록 통지입니다. 등록 통지. 자, 등록 통지인데 며칠 만이라고요? 뭘 넣어? 7일 이내. 요 7일 이내 많이 나왔습니다. 7일 이내. 그리고 뭘로요? 서면. 구두 있다 없다? 구두 없다. 자, 운동화도 끼워달라고 하니까 서면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서면 하나만. 내가 통지만 오지. 괜히 또 7일 만에 등록증이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등록증 안 와.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되는 14일.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는 30일. 그런 것도 다 나와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프린트물 보면 거기 있을 건데 꼭 우리 프린트물 전번에 드렸던 거, 그 유학정리 된 거, 그거 꼭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놈도 안 봐주시고 신경 안 쓰시면 이제 나중에 한 달 후에는 깨끗하게 또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봐주셔야 됩니다. 일어나시면 그냥 아주 그냥 버릇처럼 그거 좀 보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꼬여꼬여 집어 넣어놔야 됩니다. 아, 등록 통지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업무 개시 전에 이제 하실 게 있다고 합니다. 업무 시작하시면 안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아까 무슨 인장 등록에다가 업무 개시 후 7일 이내 웅단 수리 나왔습니다. 전. 그리고 요즘은 업무 개시 후 즉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후 즉시. 근데 후 즉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후에라고 하더라도 즉시 안 되겠습니다. 전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그냥 시험장에서 2박 3일 고민할 문장을 꼭 써놓으니까요. 아주 그냥 머리 다 쥐어 뽑습니다. 생각도 안 나고. 자, 이러면은 크게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증 설정해야 돼. 보증 설정해야 이제 등록증을 받아. 보증 설정 해서 뭐 받는다? 등록증. 그러니까 여기서 7일 만에 등록증이 날아온 게 아니라, 그리고 인장 등록 여기서도 되는데, 고용신고는 여기서도 되는데, 여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통지 받고 나서.
요거 급하다고 있습니다. 보증 설정해야 등록증 받고 싶으면, 자, 등록증. 분사무소는 요 신고할 때 먼저 다 받았는데 여기는 아니었습니다. 등록증 받고 싶으면 벽에다 걸어놓고 영업하고 싶으면 뭐해라? 보증 설정해라. 인장 등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인장 등록, 도장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도장 등록해야 이제 계약서 쓰면은 거기다가 도장. 그리고 꼭 A도장 그러면 A도장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업무정지 당한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혼자는 영업 안 하시잖아요. 이제 없으면 이제 안 하는데 고용신고를, 아까 뭐 고용신고를 뭐 열흘 만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업무 개시 전에 종업원 중개보전 소속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등록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재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머릿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선생님한테 꼭 전화해갖고 서류가 뭐죠? 요 여사입시를 맨날 물어보십니다. 그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하면서 괜히 또 약 올리시면 목소리 들어보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모를 것 같은데 다 알아요, 여기입니다. 아주 그냥 귀신같이 하고, 저기 몇 번째 앉아 계셨는데 맨날 주무시던 분인지 제가 압니다. 해가지고 이제 요거 보시면, 근데 절대 이제 안 주무신 분들이 꼭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좀 주무신 분들은 몇 년을 조금 더 보고, 이제 그래서 집중을 좀 잘 하시면 좀만 이제 상당히 좀 거의 이제 마무리 왔으니까 문제 풀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잘 겪어 가셔야 됩니다. 점수 계속 안 오르다가 문제 풀고 좀 나면 이제 감을 좀 잡으면서 그때 이제 조금 점수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고요. 자, 정말 혼자 풀어갖고 정말 안 되니까 꼭 나오셔갖고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저 생각이 맞는지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34번. 정말 이런 문제는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옳은 거. 여기 이제 등록증, 그리고 등록하고 등록증 교부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꼭 저렇게 시험 문제 제목은 유사하고요. 내용만 약간 달라집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1번 정말 많이 냈어요. 그리고 또 가로 있습니다. 소속은 등록 신청이 될까요? 안 될까요?입니다. 안 돼. 말이 안 되죠. 옆에 사무소 있는데 근무하고 있는데 그 소속으로 다시 등록 신청하겠대요. 받아주는 이제 봐라.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자, 소속을 빼고 소속되지 말고 그냥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속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이중 소속이 될 건데 누가 받아줘?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서 잘림을 당해서 나와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자주 나와 계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이 뭘 확인한다고 해서 아주 의심이 많아 사고쳐놓고 배만 들이대니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법전에 있는 문장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증을 했는지 정말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맞았다 들렸다? 그죠? 맞았다. 그리고 등록증, 인장등록이 아니라 등록증 주기 전에 보증설정 여부를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한 다음 주 가면 보증설정 또 배우게 될 거예요. 1억이요, 2억이요 하면서 배워. 농협만 1,000만 원이요 하면서 그것도 꼭 아주 주구장창 나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장이 저렇게 등록증 주시고 한가신가 봐.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는 세종시가 가까우니까 그래도 걸어라도 가지 다른 데는 세종시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대요. 중개사무소 아직도 과천에 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 서식은 거기 있으니까 요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근데 여기까지 딱 오면요 저기 앞에 있는 국장이 안 보입니다. 아주 내가 미쳤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답도 여기 있네. 이제 답이 그냥 서로 손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다 빼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증을 교부를 하시냐고. 누구한테 등록 신청한다고 했는데 시군군데 그거 알고 당하신다는 겁니다. 시군군데 뭔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장 읽다가 보면 저 국장이 생각 안 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그러면 반명한 판인가? 중개사무소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아까 여사입실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안아도 됩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려고 들어가야 됩니다. 등록증에 붙이게 사진 하나 가지고 와. 저기 매수신청대는 두 장이나 가지고 와야 되구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4번 X.
제출서류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5번 등록, 개설등록한 개업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법인이 공인주사 되는 것을 거꾸로 공인주사가 법인 되는 것을 종별 달립니다. 업무를 하고자 하면 다시 등록신청서를, 근데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에 종전에 등록증을 그럼 벽에다 나란히 두 개 걸어놓거니 재활용하거니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대요. 반납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가져와 그럴 겁니다. 가져와. 안 그러면 정말 재활용 들어갑니다. 반납해야 된다. 하여튼 분실은 없어도 없으니까 훼손하고 다시 등록신청되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5번 X. 답은 몇 번이다? 2번. 여기 이제 우리 기초문제 28회 때 나왔었다. 또 나오겠다 생각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공인사 법령인데 여기도 이제 옳은 거에 의해서 한번 간단해 보실까요? 그리고 뭐 가로있는 뭐 다툼이 있으면 우리는 뭐 판례 자체도 없어갖고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말고요. 맨날 민법 가면 저 뒤에다가 판례로 풀어라. 학설은 무시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1번에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아까 계속 틀린 문장 나오더니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렇죠? 맞았다. 그렇죠? 이렇게 맞는 문장 나오니까 찾아보기 있기 없기 없기가 됩니다. 바빠. 문제 쭉 풀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2번 보실까요? 모든 개업공사는 그 모든에 누구 생각해봐라. 그입니다. 자격증 없다는 그 사람. 개업공사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칙을 모르면 요건 또 맞는 것도 같습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야 폐업하고 나서 등록신청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안 된다고요? 부칙.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내본 적이 없긴 한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없는 사람은 폐업하면 더 이상은 중개업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업무정지는 괜찮습니다. 휴업은 괜찮습니다. 근데 폐업을 하면 더 이상 등록신청은 돼야 한데, 안 돼. 부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사 요거 나왔네.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아까는 맞는 문제 한번 나왔었고 개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알선 중개하는 의사 그럼 주관적인 의사를 얘기하네.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해서 결정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러분 자 계속 봐줘도 괜찮아요. 정말 여기는 오로지 뭐라고요? 객관 오로지 객관적 하나만으로만 판단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푸른춤물도 있었구만. 정말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거리계약서를 근데 전이라도 그랬습니다. 거리계약서를 작성 교발 의무가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작성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교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거래가 완성된 후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하는 거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이 맞박에다가 확인설명서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명이나 잘해라. 고수랑합니다. 4번 X. 그다음 5번 해볼까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왜 또 저런 소리 안 돼요?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절히 규율이 있다 없다? 없다. 규율은 아예 없다입니다. 저기 2005년 정도 전에 한 15년 정도 전에 그때 잠시 있었지 지금은 없어입니다. 뭐 깔아 뭉개겠다 겁주는 소리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지도도 빼버렸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6번은 이제 이것도 이제 작년도 정말 문제는 작년도 문제 개설 등록인데 틀린 것은 이제 작년도 문제는 의외로 좀 많이 좀 쉽게 나왔습니다. 아주 까탈스러운 거 몇 개 없었고 자 승계 문제가 좀 상당히 좀 독특했었지 나머지는 그냥 아주 간단했습니다. 확인 설명서 막 거리 가서 전송 다 씹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 까탈스러울 거요. 다른 놈 좀 쉬울 거고 그러면 5번 해보실까요? 등록 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리고 등록신청인에게 그 다음에 서면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통지를 해야 된다. 여기 맞았다 틀렸다. 여기서는 개설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등록을 하고입니까? 아니요. 그죠? 그냥 등록신청하면 등록신청하면은 그때 등록을 한다는 게 아니라 등록신청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지. 여기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37번 요놈이 정말 별표 3개가 합니다. 정말 요런 게 괜찮고 그 다음에 저 40번도 괜찮고 39번은 그냥 너무 그냥 간단해서 저것도 기출문제였는데 뭐 저렇게는 비슷하게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37번 요거 별표 3개 놓으시고 이제 개설 등록 꼭 이렇게 등록 문제는 하나로 반드시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설명지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이 문제도 괜찮았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저거 혹시 면적이 있었을까요? 자, 이 면적이 나와서 또 헷갈렸대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100제곱미터 이상에, 100제곱미터 이상이 엄청 큽니다. 100제곱미터 이상. 우리 집 사는 게 85입니다, 보통은. 자,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거. 맞았다, 틀렸다. 정말 사무소 못 얻건 얘기입니다. 월세가 한 200, 500 될 것 같네. 여기는 말이 안 됩니다. 면적이 있다, 없다? 면적 없다. 전 면적을 빼고 그냥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에다가 사무소를 확보해라. 자, 그럴 거지. 여기다 뭐 30이나 50이나 그런 면적도 아예 안 나옵니다. 면적이 있다, 없다? 없다. 면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사무소 확보의 100제곱미터 때문에 틀렸다. 그입니다. 그다음 2번 여기 나왔네요. 대표자 이렇게 나온 적 있었습니다. 진짜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을 거. 근데 개설 등록하는데 예방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죠. 무슨 교육? 실무 교육. 이제 연수 교육 나오면 좀 헷갈릴 겁니다. 욕하면서는 먼저 실무 교육 받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욕하면서 받는 거지.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는 연수도 아니요. 게임입니다. 자, 2번도 틀렸고요. 그리고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협동조합 사회적이 나왔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사회적 게임입니다. 사회적. 요거 깜빡합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회적 협동자 뭐 어쩐다? 포함이 아니라 제외. 그러니까 이거 뭐 자본금은 아, 5천억이라도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돈 안 받잖아.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을 볼까요? 여기도 상법상 회사 정확하죠. 회사인 경우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았다 틀렸다? 여기 있다. 여기입니다. 답 여기 있다. 꼭 앞에다가 미끼 던져놓으니까 덥석 무시면 안 됩니다. 5번 보실까요? 2분의 1이래.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며 맞기는 맞았죠. 근데 대표자 제외 이걸 또 포함 이렇게 눈대봤습니다. 제외는 맞아. 자, 임원 또는 사원 내 2분의 이상을 또 그랬네. 2분의 3, 6, 9 아까 게임이었는데 2분의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얼마라고요? 3분의 1. 뭐 이 정도 보시면 이제 금방 알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 이제 그 아래 38번에서는 그냥 설명 주소 틀린 거냐 답만 얼른 점검해 볼까요? 쭉 내려와서 5번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의 결격 사유 발생 시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효과는 당연히 실효된다. 이거 맞았다 틀렸다? 아니도 하고 있습니다. 사망하고 회사는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당연히 소멸되는 건 아니고 등록 주소 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사망회사는 외에는 그거 딱 하나만이니까 나머지는 다 등록주소 해야 없어집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X 기하시래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39번은 저거 이제 옳은 건데 이중소속 모두 다 이중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여기저기나 지역을 달리해서 여기저기나 아니면 형태를 달리해서 공인중개사 법인이건 공인공인 법인이건 하여튼 등록이 두 개면 소속이 두 개면 뭐가 된다고요? 이중등록. 이중 소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벌 얼마라고요? 1학년 일반. 그리고 정량줄에 딱 둘 다 소등에 걸립니다. 절대적인 등록 주소. 그리고 그 박스에 있는 거, 요 기초문제였는데, 네 개 모두 다, 네 개 모두 다 그냥 이중 등록이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서 점검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번은 별표 3개. 뭐 여러분들 정말 꼭 별표 3개 놓고 개설 등록. 설명이 돼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 신청하는 왜 또 역부터 먼저 하세요? 신청하려는 거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슨 교육 받는데요? 실무, 실무계입니다. 정말 연수교육장도 같이 있을 건데 주청맞게 거기 가서 이틀 받으시면 나중에 등록 신청할 때 안 받아줍니다. 자, 여기는 실무교육 그래야 됩니다. 교육장이 다 다릅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그러면 이제 사용대차하면 건물을 빌려서 그냥 무료로 쓰는 거니까 여기는 그냥 아예 그냥 숟가락만 딱 젓가락 두 개 그냥 두는 겁니다.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아니면 있다. 그렇죠? 있다가 맞습니다. 사용대차도 가능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다 사무소만 어디라 할지 누구 사무소 월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런 거 없어 그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축물에는 개설 등록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법인의 경우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와야 하면 맞았네요. 대표자를 포함한 대표자를 포함 그죠 제외 여기다 이렇게 포함이라고 저렇게 내본 적 있습니다. 정말 잔악기나 물조심.
아주 그냥 지뢰밭에 딱 걸리시면 안 됩니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아까는 2분의 1 때문에 틀리더니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뒤에는 맞아요. 공인중개사 2어야 됩니다. 앞에 뒤에 다 맞아요. 근데 포함 때문에 틀려. 끊으셔야 됩니다. 저런 문제 당하겠다 그러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5번 외국의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 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뭐 해야 된다? 첨부해야 된다. 거의 안 내봤던 문장인데 맞아요. 외국인들은 서류를 그죠 직접 떼서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겠네요. 41번 그리고 42번 이런 문제도 정말 괜찮습니다. 옆에 43번도 정말 괜찮습니다. 등록기준 먼저 41번 보실까요?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경우에 설명이 돼 옳은 것 박스에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래서 이제 기억인가 디귿인가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중개업 및 여기 이제 아직 겸업은 안 배웠는데 먼저 주택의 분양대행 들어가죠. 분양업 그랬으면 이상했을 건데 이제 그거 다음 주에 확실하게 한번 더 볼까요? 분양대행업을 영열 목적으로 겸업도 맞죠. 그리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있다. 그렇죠? 맞죠? 겸업 하나 추려서 등록하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분양업 이러면 이제 그거 못합니다. 안 받아줘. 뭔 분양을 업으로 하는 거예요? 검을 막 주다가 분양을 하는 거니까 분양 대행은 맞아요. 그래서 기업번호는 들어갑니다. M이 한번 놔둬보고 오겠습니다. 니은번 뭘까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유한책임 회사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그죠? 있다. 그죠? 회사를 하나 선택했잖아요. 돼. 사회적. 그랬으면 안 됐을 건데, 가능하죠. 오겠습니다. 나라는 맞았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디귿번호 보실까요? 대표자를 제외. 제외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임원 또는 사원. 가로는 별로 의미 없고요. 이제 보실까요? 임원 사원이 7명이라면, 그 중에서 두 명이 공인중개사면 된다. 두 명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지고 가봐라.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그입니다. 먼저, 7명이면 6명에 가깝네요. 369를 쭉 가면은, 6명에다가 3분의 1 해보셔봐. 몇 명? 두 명. 그러니까 6명일 때 두 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 명 더 많구만. 그럼 몇 명이라고요? 세 명. 두 명 갖고는 3분의 1 이상이 안 된다. 그입니다. 꼭 저렇게 시험 문제 다시 낼 거다. 교실 됩니다. 아,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디귿번 들어가 있는 놈들은 다 틀렸어. 이제 3번하고 5번. 이런 놈들은 틀렸네. 그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보시까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이제 소속 공인주사는 실무교육 받을 의무가 없다. 의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입니다.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저 책임자는 신고가 안 될 거고. 분사무소 신고. 그리고 소속은 근무가 안 될 거고. 둘 다 쫓겨날 거고 그입니다. 그래서 뒤에가 엉뚱한 소리 났네. 바로 소속도 받을 필요가 있다. 받을 의무가 있다 그입니다. 1번도 틀렸네. 그러면 기업번하고 니은번 기업번하고 니은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조금 기업번이 애매해도 니도 틀렸네 해가지고 답은 바로 1번이겠네 라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2번도 괜찮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도 아주 전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근데 옳은 거래요. 자, 1번 보실까요? 14일 이상 안에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 간청은 그 인가 여부를 또 인가도 이상하고, 그 다음 등록 신청을 얻던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맞았다 들렸다? 그죠? 얼마? 7일. 등록 여부를 또 그래야 되고 있다. 그래서 1번 엉뚱한 소리라고 하네. 이거 매수 신청 대리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정말 이런 문장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꼭 이런 걸 자꾸 내요. 광역시장은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서 지금 벌써 저기 광역을 좀 보시라니까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 답은 또 여기 있다고 이제 콕 찍어놓고 의심도 안 하시고 한 개 맞췄다고 좋아라고 하시면서 시험장 나와갖고 이제 337 박수치고 난리가 나실 겁니다. 한 문제 부족해. 그럼 이제 좀 아주 뛰어내리고 싶을 겁니다. 이제 환장할 겁니다. 2번 왜 틀렸을까요? 요즘 이런 거 자꾸 낸다는 겁니다. 여기다 차라리 도지사는 이랬으면 정말 편했을 건데 여기는 2번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근데 왜 틀렸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시장은 그 위에 사람. 어디 구청, 여기서 이제 광역시장이 뭔 등록증을 교부를 하겠냐고, 등록시장 어디다 가냐고, 어디요? 시?
시공구, 시공구입니다. 저 시공구, 여기 있네요, 그죠? 시공구에다가 등록 신청하니까 바로 여기 시공구, 저 시공구, 시도지사한테 등록 신청했냐고 문제를 이렇게 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도지사는 이랬으면 금방 보였을 겁니다. 갑자기 광역시장이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광역시장은 도지사고 동급입니다. 시도지사가 등록증 주니 그입니다. 교육받아라, 자격증 주도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문장, 정말 이런 문장에서 정말 심하게 당한다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뭐 기억이라도 아니면은 의심이라도 해봤겠냐고 합니다. 2번, X, 괜히 또 답 여기다가 콕 찍으시고 의심도 안 하시고 공법풀로 잽싸게 가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보실까요? 자, 법인인 개업공사가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분양대행을 하긴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볼까요? 겸업제한 위반을. 근데 이게 제한 위반일까요? 제한을 위반을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없다. 이거 많이 응용했잖아요. 주택 분양대행, 분양대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잘못됐다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분양업을, 분양업을 그러면 겸업이 아니니까 취소될 수 있어. 근데 분양대행은 겸업이니까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데 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겠냐고 합니다. 뭐 이런 문제는 정말 난이도가 꽤나 높습니다. 2번 같은 거 이미 내봤었다는 겁니다. 정말 당하지 마시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해볼까요? 소속 공인주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가 아까 소속이 되니 그거 봤습니다. 나 바로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죠? 맞다. 그죠? 맞았잖아요? 소속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속을 빼고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에 대해도 소속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틀린 문장 나왔고, 이제 맞는 문장 나왔고. 그래서 4번이 정답. 그리고 4번 해볼까? 5번. A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 광역시는 여러 구가 있다고요. 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사는 A광역시 을구에다가, 갑구 을구는 다르고 오게입니다. 서울에도 25개 구나 있다니까요. 을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 맞았다 틀렸다? 있다. 아주 의구입니다. 을구. 여기서는 틀린 소리 나왔습니다. 여기 둘 수 있다. 갑구 을구 나란히 구마다 둘 수 있어. 시공구면은 얼마든지 구마다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갑구에다가 그러면 엉뚱했을 건데 을구에다가 둘 수 있다. 뭐 병구, 정구 다 둘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43번도 좀 괜찮아 보고요. 이제 여기는 아예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기준은 정말 꼭 무조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는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농협동조합법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협동조합도, 근데 공인중개사 법령에 설정한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다. 그죠? X. 그죠? X입니다. 농협보고 뭐 자본금 5천만 원, 5천여, 5천조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는 말이 안 될 소리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자고 반드시 교육받아라? 아니요. 농지만 중개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등록 기준 갖출 필요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X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면적이 나오네. 자, 2번. 또 선생님 안 알려주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아주 소설 써라 그입니다. 아주 재미없다 그입니다. 20제곱미터 그런 기준이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면적 얘기가 없는데 왜 자꾸 저 면적을 얘기하나? 아까 100도 틀렸고 20도 틀렸고 그입니다. 그럼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없다니까요.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했던 등록신청자에 의한, 근데 중개사무소 등록이 허용이 된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디가 있다고요?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4번에 하여튼 회사는 다 갖춰야 될 건데 한 명 회사는 자본금이, 어느 회사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그죠?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인 겁니다. 다 앞에다가 미끼 던져놨네. 근데 5번 보실까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도 자격증 따봐라. 공인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럼 아까 교육받으라고 했고 자격증 있어야 되고 사무소 얻어야 되고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그죠? 맞았죠? 정말 맞았잖아요. 변호사도 등록기준 갖춰야 됩니다. 기준을 갖춰서 바로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44번도 이제 여기는 개설 등록에 대한 설명이 돼 틀린 거래요. 그냥 1번, 2번 쭉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번에서 저 사회적 보실까요? 가로. 저걸 포함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상법상 회사 맞았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 맞았는데, 협동조합 그럼 맞습니다. 근데 가로.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맞았나요? 틀렸나요? 맞았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포함한다 이렇게 내볼 확률이 아주 큽니다. 아직 안 내봤습니다. 저는만 딱 돼갖고 대한대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친절 베풀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맞고 그다음에 2번도 정확하게 소속은 저렇게 제외. 여기 정말 좋은 문장 나왔습니다. 제외가 맞아. 그러니까 소속이 된다 그러면 안 돼. 이중 소속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 아까 된다고 했던 엉뚱한 소리 다른 개업 공사의 소속이나 중개보조 부치기 그러겠죠. 부치기 가서 지사무소 있는데 옆에 가서는 커피 타고 있겠죠. 중개보조는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 봤었던 문장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면 교육 받아야 되겠냐고 내가 다 아는데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맞았습니다. 이거 또 2년 이내 그러면 안 됩니다. 1년 딱 1년만 준다고 했습니다. 1년 이내에. 그리고 5번에 보실까요? 등록 관청이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하면 꼭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문제 아직 안 내봤는데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 맞아요. 안심 시켜놨네.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누구? 공인중개사 협회. 개인 또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긴 전달이 아닙니다. 누구요? 공인중개사 협회한테. 작년도 문제가 나왔었다는 겁니다. 저기 47번에 작년도 문제 나왔네. 협회에다가 알려줄 게 바로 여기는 다음 달 열흘입니다. 협회가 알아야 돼. 국장이 알아야 돼가 아니요. 게입니다. 5번 연엄이 틀렸다. 게입니다. 나 이제 뒤에 이제 45번도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설명인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뭘까요? 이건 정말 최근에 28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긴 지금 한 군데만 틀린 게 아니라 2년도 이상해. 아주 답을 알려줬네. 직무교육도 이상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등록 기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분사무소 설치.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2년 이내에 얘기입니다. 2년입니다. 2년이면 다 까먹었을 겁니다. 아주 요거도 먹으려고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거. 맞아서 틀렸다? 틀렸죠. 그러니까 벌써 야, 무슨 책임자가 무슨 교육 받으라고요? 실무. 그리고 2년입니까? 몇 년? 1년. 1년입니다. 2년도 틀렸고 직무도 틀렸고 정말 이렇게 답을 알려주려고 45번 같은 문제가 28회 때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제 올해가 30배. 자본금 5천만 원 맞았고요. 그리고 3분의 1 이상 아까 계속 틀렸던 3분의 1 여기 있네. 그리고 포함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 14조를 풀었네요. 겸업.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목적도 까탈스러워. 그 다음에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일 것.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요것도 이제 26회 때 문제인데, 요 문제도 정말 괜찮았고요. 자, 개설 등록 기준. 근데 이런 박스 문제가 오래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이제 몇 개는 안 물어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상법상 회사, 맞죠? 그리고 사회적인 협동조합. 여기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제 가로를 잘 봐야 되겠네. 사회적인 협동조합 어쩐다? 제외. 맞았죠? 여기다 이제 포함인지 보셔야 됩니다. 포함은 분명히 한번 내볼 겁니다. 그리고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았다 틀렸다? 맞았죠. 상법상 회사도 맞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안 된다는 소리도 맞았고 5천만 원도 맞았고 교본 들어가야 됩니다. 교본 없는 놈들은 틀렸네. 입니다. 그럼 3번은 틀렸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님번 볼까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거. 그죠? 맞았죠? 이것도 맞았고, 님번도 들어와야 돼. 얘기입니다. 님번 없는 1번은 틀렸어. 얘기입니다. 2번, 4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대표자를 포함한. 포함한 그랬습니다. 정말 이런 문장에 팍 넘어가세요. 지금 3분의 1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거 맞았다. 그럼 뒤통수 맞았다. 큰일 납니다. 디귿번 들어가면 안 돼요. 벌써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입니다. 왜요? 4번도 디귿번이 있죠. 5번도 디귿번이 있죠. 그래도 디귿번이 보이니까 2번은 틀렸나 봐.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바로 요거 디귿번은 틀렸네요. 포함 때문에 틀렸네요. 대표자 어쩌라고요? 제외. 제외안. 자, 제외가 맞았습니다. 디귿번 틀렸고 그 다음 이제 1번 씨가 이건 또 교육입니다. 정말 저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나 사원 전원 여기서 이제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교육을 너 가서 받고 난 안 받고 3분의 1 이상이 교육을 받았을 거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누구라고요? 전원입니다. 그러면 디귿번 1번 나란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5번도 틀렸고 4번도 디귿번 때문에 틀렸고 답은 몇 번이고? 2번이고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46번.
견우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겹겹사유가 또 쓰러지시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47번까지 보실까요? 그리고 공인주사협회 그리고 본진도보다도 꽤나 많이 나갔습니다. 벌써 여러분 이제 문제가 한 4개 정도 다음 주에 이제 팍팍 나가니까 이제 다음 주 안 오시면 이제 내년도에 볼 확률이 90%입니다. 큰일 납니다. 밥 사러 와야지 그냥 또 오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47번 보실까요? 작년도 문제는 꼭 이런 걸 냈었다 합니다. 우리 박스에 보면 한 6개가 있을 건데 협회가 뭘 알아야 되냐고. 바로 승무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다음 달 열흘까지 통보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거기가 아닌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등록증 교부했다. 누가 중개판다 알려줘야 되겠죠. 싸고 치면은 협회에다가 다 보증 설정하니까 등록증 받았네라고 요거 알려줍니다. 근데 2번 보실까요?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를 알려줄까요?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뭐 다시 교부 받았네. 이거 왜 알려주겠냐고 합니다. 처음에 교부 때 알려주지. 좀 교묘하게 냈었답니다. 보증 설정이나 인장 등록이나 이런 게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엉뚱한 게 약간 나왔답니다. 하여튼 신고필증이 될 건 등록증이 될 건 교부는 알려주는데 재교부는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냥 휴업기간 변경 신고 받을 때, 그죠? 휴업, 변경, 이런 거 다 신고해 줍니다. 저쪽에 알려줍니다. 통보. 2번도 세 번째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용 신고 받을 때, 종업원이 사고를 쳐도, 여기다 소속 받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보전 고용 신고 받을 때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 할 때도 행정 처분,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처분하게 되면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준다.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요게 작년도 문제였다는 겁니다. 작년도 문제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이제 오늘, 자, 바로 이제 진도가 바로 여기까지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도가 그냥 다 알겠다 그러면 그거 이제 간단하게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지문 좀 막힌 것만 추려 놓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민계공 또 정리하러 가야 됩니다. 그 왼수 같은 민계공 때문에 발목을 잡습니다. 오래 정리 안 하시면 큰일 나니까 이제 더 미루시면 정말 안 됩니다. 꼭 마무리해가지고 정리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